현지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은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고요. 아마 이 발언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볼만한 업종과 종목은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저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예상했던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파적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대로 나왔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영어는 안 들리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듣다 보니까 그만큼 발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신경을 쓰고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핵심 메시지는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됐든 빅 스텝이 됐든 9월달 FOMC 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3%.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게 선 반영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상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부담돼요. 그래도 아니겠지. 그래도 좀 주춤하겠지 생각하지만 그죠.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인들 왜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제가 폴버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첸크가 아니 폴버크 말대로 간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는 설도 있는데 간다는 설 쪽이 그래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족집게 노사는 아니지만 역사는 일찍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다. 이게 폴버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양적 완화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때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매파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언을 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뭐 예상을 하는 그 연준 연설이 나왔던 것이고 네. 9월 이제 FOMC 연준 회의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한 연은의 한 인사는 네. 금리를 4%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나중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4%대까지 올리는 게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낙관론 쪽으로 좀 가면서 계속해서 좀 반등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제는 어찌됐던 금리 인상이 너무나 확실시 됐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좀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필요합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제 코너를 통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투자자들 마음대로 가는 떡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주의해서 신중하게 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좀 신중하게 가고 어느 때는 좀 과감하게 가느냐가 필요한데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도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소 기업인들한테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또 고용 지표 악화 여부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합니다. 고용을 제가 자꾸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은 미국 정부와 따로 가는 엇박자 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연준 출신인 미국 정부에 누가 있습니까? 옐런이 있어요. 그래서 옐런이 노동 경제학의 거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 지표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노동 지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무역 수지나 수출입 지표 계속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해서 들어오면은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플레이션을 또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만큼 경기와 무관한 이제 구조적 성장주 또 정책 수혜주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 방어주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창이에요. 공격적으로 나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으로 창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그냥 일개 개인으로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뭐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큰 흐름을 읽는 예. 것일 텐데요.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것이 투기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어찌됐던 간에 투기적인 좀 마인드를 버리고 우리가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책주를 지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찌됐던 간에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 가치는 할인이 되는데 예.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부에서 사실 돈을 주는 거고 맞습니다. 서포트를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 탈원전, 원전주죠.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지금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희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원이 수력원자력이 3조 원의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어떻게 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쪽으로 윤석열 정부도 육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정책 수혜준 거죠. 그럼 미국과 협력해서 원전 쪽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보다도 원전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조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체리, 엄지척, 나봉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또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3조 원 수주를 통해서 원전 기자재나 터빈 시공 등을 상당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원전 그러면 너무 위험해요. 큰일 나요. 방출되는 오염수들을 어떻게 일본도 당장 후쿠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주가 정책적으로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 창원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지금 창원에서 지금 두산 에너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 쪽은 다시 재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몸부림이 정말 제대로 된 몸부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미팅을 가졌죠.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저는 상당히 성공할 것 같아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서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가능한 그럼요. 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시장에 살짝 빠질 때 원전주도 좀 함께 보면 좋겠다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성장주들이 네. 좀 저희가 또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장주들 하면은 사실 이전과 요즘에 좀 트렌드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5대 메가테크가 있어요. 반도체, AI, 로봇, 그리고 퀀텀 양자인데 이거는 퀀텀 이야기 듣는 순간 아이 뭐 복잡해 뭐 007 영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초과학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뭔가 산업 종목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 뭐 탄소 중립, 바이오 헬스, 항공 우주 쪽이니까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와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밸류 체인을 감안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누구 만났어요? 이재용 정의선 만났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 가서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직접 못 만났지만 그렇죠.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예산은 콕 찍은 거예요. 잘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바이든 정부 동안에는 의심이 없는 거죠. 이들 회사들은. 그러면 이들 회사와 관련되는 밸류체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로봇과 우주항공도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육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바이오에서는 뭐 코로나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오에서 주목 안 할 산업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쌈바나 SK바사나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는 쌍따봉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종목이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IRA,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리죠. IRA입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천조 원의 돈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기업도 일각에서는 지금 보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이야기는 그래도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또 우투드 영투드, 이상한 변호사, 콘텐츠 네. K 콘텐츠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중에서도 배종대 소장님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이야기를 안 한 로봇주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요.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된 정보들이 막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예. 로봇 산업 자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수는 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장을 직접 가보기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LG전자도 휴대폰 그만둬. 이제는 태양광 사업도 그만둬. 그런데 LG가 역점을 기울이는 게 어디다?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KT와 함께 협력을 해서 나갈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30년에는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 그 이야기가 인구가 계속 줄어요. 우리 역대 통계를 보면 1971년생이 100만이 넘습니다. 가장 많아요. 이 한반도 역사에서. 근데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해마다 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 로봇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지만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19년에 40조 원이었던 것이 4배가 늘어납니다. 2024년에 160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마다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최근에도 유일 로보틱스나 또 휴림 로봇이나 또는 T로보틱스가 주목받는 뭐 이 회사들만 주목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 기업들은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적자였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네. 몇 기업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흑자로 막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정부의 정책도 있을 테고 대기업의 투자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 그렇다면은 콘텐츠주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난리가 났죠. 오징어 게임. 따따따 그다음에 우투도 형투도 이상한 변호사 이건 뭐 난리에 난리입니다.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상까지 상까지 받는 그런 상황인데 OTT가 이제 날개를 답니다. 왜? 자율 등급제의 핵심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지능에 관한 법 자체가 이제 통과가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자율 등급제가 제일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OTT 이거 너무 야한 영화야. 그러면 등급을 올려야 되니까 연령 시청 연령대가 확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좀 세제 지원도 잘 못 받고 있었는데 세제 지원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K-콘텐츠 성장에 정부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부도 MZ세대 여성 중도층을 생각하면 이 산업들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상한 변호사를 만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올해는 좋은데 작년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잘 고르셔야 돼요. 계속 한 5년간 정도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선관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주까지 짚고 왔는데 일단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약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면 좋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